환절기가 되면서 떨어진 면역력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요즘 환절기라 면역력 떨어져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면역력이 강한 봄나물이 좋다고 그래서 봄나물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요즘 챙겨 먹으면 좋은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봄나물이라는데요. 봄나물? 신선한 제철 봄나물을 먹게 되면 입맛도 돋우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또한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먹었는데요? 제철 맞은 향기로운 봄나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궁금하면 물어봐에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나물 활용법을 알려줄 오늘의 전문가. 피디님 식사하셨나요? 아직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오늘 면역력에 좋은 봄나물 한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좋겠다. 어떤 거 만들어주실 건데요? 네, 바로 봄의 전령사 냉이로 만든 냉이 덮밥입니다.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데. 냉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및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다소 적은데요.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쇠고기와 함께 먹으면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와 쇠고기. 냉이 쇠고기 덮밥의 핵심. 냉이를 데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데요. 봄냉이는 특히 연하기 때문에요. 끓는 물에 넣어서 한번 뒤집어준 다음에 바로 빼시면 됩니다. 데친 후엔 바로 찬물에 담가주세요. 다른 나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찬물에 한번 더 헹구어야지 신선한 그 식감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국수랑 비슷하네요. 데친 봄나물을 찬물에 식히지 않으면 잔열이 남아 나물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물기도 꼼꼼하게 짜주고요. 쇠고기는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생불에 볶아주세요. 약간 튀기듯이 하는데요. 기름 좀 충분히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을 넣어줍니다. 쇠고기? 냉이는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향을 좀 누그러뜨려줘서 먹는데 되게 편하고 조화가 잘 맞습니다. 조합이.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냉이 쇠고기 덮밥. 우와. 냉이는 물을 넣고 끓기 직전에 넣습니다. 냉이는 이미 아까 한번 데쳤기 때문에 따로 처음부터 볶을 필요는 없어요. 물이 끓으면 참기름과 함께 전분 가루를 넣어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약한 불에 3분간 졸여주면 완성. 대박. 봄나물의 은은한 향이 살아있으면서 비타민, 무기질에 단백질까지 챙긴 건강한 한 그릇입니다. 와, 한 그릇 더 되나요? 1인분 추가. 너무 맛있겠다. 이번에는 봄나물을 이용한 전을 한번 부쳐볼게요. 전을? 짜잔! 바로 이걸로 전을 만들 건데요. 봄에 빼놓을 수 없는 봄동과 달래. 봄동은 단맛이 좋고 아삭한 식감이 있는 대신 향이 없어요. 달래는 향이 좋은 나물이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부치게 되면 아주 천생연분이죠. 물과 밀가루를 2:1 비율로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비법 재료를 넣는데요. 근데 이건 뭔가요? 잔새우예요. 잔새우요? 잔새우들을 넣고 반죽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 나는 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잔새우는 조금 식감이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넣으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봄동과 달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중에서도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기름을 넣어 조리하면 그 흡수율을 높여서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의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봄동 달래전. 봄에만 먹을 수 있다죠. 잊지 말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우, 입 벌리고 있어요, 지금. 봄에는 또 쭈꾸미가 제철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쭈꾸미랑 같이 또 먹으면 맛있는 나물이 또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이게? 네, 바로 이겁니다. 봄나물 중에서도 비타민 B가 풍부하기로 소문난 이거.
비타민 D요? 방풍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아. 중풍 예방이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방풍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방풍나물 좋아요. 새콤달콤해 입맛을 네. 돋우는 방풍나물 주꾸미 무침. 이제 방풍나물의 비타민과 그리고 주꾸미의 타우린이 어우러져서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꾸미 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밀가루를 써서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주꾸미에 있는 불순물들이나 냄새 제거 그리고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오, 마치. 오. 내장 제거도 필수인데요. 아, 그래요? 먹물주머니가 터지면 비린내가 심해져요. 그래서 따로 항상 미리 손질을 꼭 해두시는 게 좋아요. 주꾸미를 잘 데치는 비법도 있습니다. 모양이 살려서 이렇게 하시려면요 대가리를 잡고 다리부터 넣어야 예쁜 모양으로 데쳐져요. 다리를 잡고 다리가 끓는 물에 닿는 그 순간 오! 보셨나요? 예. 와. 우리가 보던 모양 자갈치 같은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꽃 모양 주꾸미 완성. 그러네요. 자갈치 떠오르네요. 네. 색깔도 그렇고. 주꾸미는 1분 이상 데치지 마세요. 수분이 빠져 질겨질 수 있습니다. 데친 주꾸미는 곧바로 얼음에 담그면 더욱 쫄깃해진다고요. 아, 여기도 또 냉장. 방풍나물을 이제 삶아 먹겠습니다. 방풍나물도 그냥 데치지 마세요. 소금을 한 찻숟가락 정도 넣고 데치면 확 달라진답니다. 소금은 파랗고 신선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방풍나물은 이건 잔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네. 방풍나물은 이렇게 줄기를 말랑말랑하게 삶으시면 되는데요. 줄기가 두껍기 때문에 줄기가 말랑해질 정도로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방풍나물도 삶은 후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기까지 제거하면 식감이 더욱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전 이게 궁금했어요.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설탕이 서걱서걱 소리가 나잖아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나물을 먼저 넣어요. 근데 방풍나물 주꾸미 무침인데 주꾸미는 언제 양념장에 버무리나요? 그다음에 나물을 먼저 무쳐서 양념을 골고루 배이게 한 다음에 주꾸미를 넣으셔야 돼요. 주꾸미를 먼저 넣어 버무리면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맛은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요. 이미 맛있겠네요. 네. 와.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과 타우린이 듬뿍 든 방풍나물 주꾸미 무침도 완성입니다. 향긋한 봄나물로 봄철 면역력 꽉!